이번에는 네. 윤석열 네. 대통령님하고 이재명 씨하고 궁합이 그렇게 안 맞아요? 아, 왜 싸우는 거야 둘이? 둘이 뭔가 통과 제리? 근데 뉴스에서 봤을 때는 둘이 맨날 싸우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?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런가? 서로 간에 어쨌든 자기가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나? 둘 다 보면 내가 보면 통과 제리 같아. 통과 제리 어쩔 수 없이 같이는 가야 돼. 서로 듣고 묻고 안 해도 그래도 둘이는 가는데 좋은 사주는 아니 서로 간에. 아 서로 간에 앙숙이다? 앙숙이지 앙숙. 응. 아, 궁합적으로 봤을 때? 궁합도 그렇고 서로 간에도 그러니까 인간으로 봐도 그렇고 이게 신점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를 죽이지 못하면 하나가 쓰지를 못하는 사주 둘 다. 그러니까 앙숙이지. 응? 그러니까 둘이 안 맞는 거지. 응? 부부였으면 못 살지. 그럼 무속으로 봤을 때 합의꽃으로 해야 되나? 어떻게 둘이 아니, 하겠어?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. 아, 그건 합의를 해도 합의가 안 될 건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갈 것 같아. 합의꽃을 해야 되나? 본인이 좀 해줘. 어디 좀 나는 못해 그런 거. 아, 일단 둘이 두 분이 너무 안 좋지. 그건 안 좋다. 어쩔 수밖에 없어요.